하기 전에 뭐 시간도 있고 하니까 뭐 금리 인상 이번에 5월 5일 날에 새벽 3시에 발표하거든 한국 시간으로. 맞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너의 감을 한번 들어보게. 어? 너의 감을 한번 들어보게. 한 내가 파월이야? 어? 어. 내가 파월 의장이야? 그건 모르지. 얼마를 올릴지. 근데 이제 뭐 올리고 나서는 글쎄. 근데 나 사실 좀 말하기 조심스러워. 왜? 어, 태민이 감이 좋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나한테 막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게 진짜로 너무 좀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 감은 내가 봤을 때 다 했거든? 다 떨어졌어.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제 의견을요. 유튜버란 건 이런 건가 봐요. 근데 뭐 그냥 그러지 않을까? 0.5 올리면 그냥 어쨌거나 너도 나도 0.5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지난 3월에 그랬던 것처럼 그날 발표 나고 그럼 일단 불확실성 해소 그냥 쫙 오를 것 같고 만약 0.75를 올린다 이 파월이 미쳐가지고 그러면 또 한 번 꽝 때려맞지 않을까? 근데 그러다가도 나는 0.75 올렸다가도 순간 좀 빠질 순 있어도 결국에는 나는 다시 올라간다 생각해. 근데 일단 그거는 사실 조금 모르겠어. 금리 인상하고 나서 잠깐 떨어졌다 올랐다 뭐 이럴 순 있어도 지난번에도 3월에 그 뭐지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막 한 2주 막 가까이 쫙 올랐잖아. 테슬라랑 나스닥이랑 다. 그렇지. 뭐 되게 상승세였지. 딱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30분 딱 빠지고 30분 뒤부터 말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막 쭉쭉쭉쭉쭉 올라갔지. 근데 이번에도 금리 인상 발표하고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완전한 나스닥 회복은 좀 어렵지 않을까? 모르지 뭐. 아무도 몰라. 총장 어떡할 거야. 0.75 올려도 또 그거 있잖아. 마법의 단어. 그 뭐. 킹반영, 선반영 때문에 또 오를 수 있어. 아무도 몰라. 전쟁을 왜 나한테 물어보니? 푸틴한테 가서 물어봐. 핵 그림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경기가 좋아질 수가 있겠어? 젤렌스키한테 가서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냥 내가 늘 말하잖아. 이번 해, 올해는 그냥 조용히 나 죽었어 하고 그래. 그렇게 그냥 이제 수량 모아가고 늘려가는 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우리는 지금 뭐 테슬라나 미국 주식으로 단타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윳돈, 주식은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번 달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존버하고 뭐 돈 우리 단가보다 떨어지면 추매하고. 추매할 거야? 추매하면 일단 돈이 없어. 야, 씨, 단가보다 어떻게 떨어져? 그럼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 그냥 보유수랑 늘리는 하늘을 하고 뭐 내년에 엄청 많이 오르면 되지 뭐. 하여튼 그럴 것 같아.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진짜 좀 힘든 장이긴 힘든 시기다. 되게 힘든 시기인 것 같기는 해. 예측 가치도 없는 부분이고 0.75 해도 올라갈 수도 있고 0.5 해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도 사실 몰라. 어제 근데 라이브에 오신 분 중에 그랬다? 이게 지금 50년 만에 온 그런 이런 되게 하여튼 깊은 하락장이래 이번 바닥이?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우 지지리 운도 없지 저는 어떻게 50년 만에 오는 이런 하락장에서 미국 주식을 시작했을까요? 그러는 거야. 너무 좋으시겠다고. 50년 만에 온 기회잖아. 그러니까 50년을 기다려온 기회에 지금 벌컥 들어오신 거라고 너무 축하드린다고 행운이라고. 아 그런가요? 열심히 수량 모으시라고 그러면은 이게 회복될 때 분명히 엄청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이게 생각의 차이야. 그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었던 이유가 그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막 웃어도 쫄아서 팔 때 우리는 야 이거는 인생에 몇 번 없을 진짜 미국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줍줍 할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우리 그때 코로나 때 싹 다 주었잖아. 우리 돈 다 투자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난 좀 요즘에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는 그래도 뭐 이런 유튜브군 저런 유튜버군 어떤 누구도 그러잖아. 다 공포에 사고 환호할 때 팔아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포에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당연하지. 많아. 아직도 많아.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 맨날 우리가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나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가? 뭐, 아니 이런데 어떻게 팔지? 난 오히려 못 팔아. 배 아파서. 그러니까 신기해. 그러니까 이제 좀 경험치가 더 쌓이면 또 다르고 그러겠지? 하여튼 금리 인상 후에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일시적으로 오를 거라 생각한다. 여기까지. 결국은 그러니까, 우상향이야. 잠깐 아니, 휘청해도. 그냥 존버하면 돼. 그건 당연하고. 끝. 끝. 가자. 끝. 가자.
야 근데 이거 카드도 없는데 어떻게 사야 되냐 몰라. 이거 영부한테 물어봐봐. 근데 사람이 없어. 밥 먹으러